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서 선수와 기다리고 있는 선수는 오영종 선수예요. 네. 아, 예, 원종 선수. 네, 지금 3전 2승 1패로 전적도 괜찮고 스파게 팀에서 유니폼도 바꿔 입으면서 최근 스타리그까지 진출한다면 이 선수 분위기 좋거든요. 네. 최근에 프로리그에서 한번 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선수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스전에 대한 자신감은 아직 좀 더 필요하거든요. 네, 이거 뭐 상대로 오영종 바로 이 선수를 상대로 그런 걸 보여준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오영종 이 선수는 아무래도 스타리그가 어울리는 선수인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떨어졌네요. 그래도 듀얼 이번에 두 명만 이기게 되면 다시 한번 스타리그에 올라가서 아직 가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여름, 계절 가리지 않고 자신의 언제든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돼야죠. 네, 그 오영종 선수와 원종서 선수 오늘의 첫 번째 경기를 했습니다. 뭐 어떤 선수가 이기든 아주 흐뭇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롱길을 시킵니다. 자, 로기누스 초 들어가보죠. 3시부터 가보겠습니다. 3시는 테란 원종서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니폼 색깔은 아주 흡사한 파란색 테란입니다. 3시 그리고 오영종 선수, 오영종 선수는 7시에서 오늘 경기를 펼칩니다. 네, 참 그 르카포즈 팀이 이번에 뭐 새로운 그 프로리그에서의 활약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완전한 좋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만큼 이 이번 듀얼 토너먼트를 좀 오영종 선수는 반드시 좀 통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영종 선수까지 딱 등장했는데 프로리그에서도 또다시 지금 0-3 패배 아주 충격적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팀 중에 지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네. 일단 팀에서 이제도 오영종 선수 이 두 명은 어떻게든 팀에서 제 역할을 해줘야 팀이 조금 돌아갈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예, 이 두 선수가 좀 부진을 하고 이재동 선수의 프로리그의 활약을 보면 개인 리그는 한 번 떨어진 건 그래 이해해줄 수 있어. 하지만 그 다음번에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쉽게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팀의 최고 에이스인 오영종 선수가 팀의 기세를 여기서 좀 올려준다면 팀의 좀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머리를 좋아하려라 라는 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 1경기부터 잡아내고 아주 네. 깔끔하게 승자전 진출해야 합니다. 그 오전 그 뭐 낮에 있었던 박영민 선수도 최근에 어떤 베테랑전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사실 오영종 선수도 2006 시즌에 프로토스 가운데는 테란전 상대로 가장 많이 싸워서 이겼던 선수예요. 15승 14패 다 승낸 게 1위인데 네. 근데 문제는 최근 그 10경기를 따져보면 네, 그 3승 7패로 테란전이 조금 하락세예요. 아. 네. 그러니까 조금 박영민 오늘 낮에 경기한 박영민 선수처럼 원래 테란전이 강한 선수인데 최근에 성적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점일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뭐 프로토스 맨날 가을 이러는데 요즘 뭐 비닐하우스도 나왔고 44철 농작물 다 먹을 수 있는데 뭐 프로토스만 가을 탑니까? 그렇죠. 빨리 비닐하우스를 모든 수입을 해서 살아나줘야죠. 그렇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이번 시즌에 맵이 좀 이제 테란들이 워낙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테란 크래프트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일단 테란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타종족의 저그와 프로토스 선수들이 조금은 힘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면 네. 좀 분명하네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원종서 선수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항상 그 한동욱 차재욱 선수의 뒤를 이어서 차세대 테란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만 개인 리그에서는 아직 조금 뭐 부족함이 있단 말이죠.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번 그 스타리그에 진출하고자 하는 원정 선수의 꿈도 참 원대한데 근데 이 선수도 항상 그 방송될 때 프로토스전에 대한 약점 네, 물론 이번 듀얼 1라운드에서 서기수 선수를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프로리그에서 강민 선수에게 지고 아직까지는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뭐 원종서 선수가 뭐 인터뷰한 걸로 한번 봤었는데 대프로토스전에 대한 초반의 그 패턴 플레이가 자신이 가장 큰 약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것들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했다고 하는데 일단 오영종 선수의 원게이트와 코어를 어떻게 대비를 할지요? 일단 뭐 오영종 선수는 원게이트 사업 드라곤 찍으면서 SCB 몰아내고 멀티를 하든지 아니면 뭐 로보틱스 아직까지는 양 선수 다 무난하게 뭐 더블 렉사스 아니면 보통 원게이트 혹은 투게이트 드라곤 압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투게이트? 예. 일단은 이런 형태로 투게이트로 간다는 것 자체가 멀티는 조금 늦더라도
이 투게이트로 간 만큼 사실 테란의 멀티를 늦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입구를 막고 테란이 플레이하지 않아서 글쎄요, 일단 머린을 좀 더 다수 뽑아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사실 4마리만 뽑을 생각이라면 벙커를 짓고 더블하라는 게 좀 더 안전하죠. 아, 그러면서 오영종 선수는 넥서스 또 소환을 하고요. 입구 지역에 드라마 두 개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막을 만큼만 생산을 해주면서 그냥 FD 테란으로 뻔한 타이밍에 러시가 한번 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대비로 이렇게 드라군 적당히 생산을 해주면서 막을 만큼만 하고 그리고 뭐 옵저버와 더불어 뭐 정면을 나가는 일단 최근에는 테라가 같은 타이밍에 멀티를 가져가게 되면 프로토스가 좀 힘든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멀티를 빨리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드라군이 잃지 않으면서 지켜내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오윤조 선수의 빌드는 어떤 공격적인 형태의 사업 투게이트 압박보다는 좀 대신에 멀티를 빨리 가져갔거든요. 좀 방어적인 의미, 상대의 FD를 막기 위한 뭐 좀 빌드라 볼 수 있겠네요. 뭐 지금까지 원종서 선수가 스타리그에서는 그렇게 좋은 활약은 안 나왔었는데 MSL에서는 상당히 뭐 그렇죠. 좋은 모습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때 가로막았던 게 근데 다 프로토스예요. 강민 선수가. 이게 좀 강민 선수에게 지금 천적 관계가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이 선수는 워낙 저돌적이고 워낙 좀 경기를 시원하게 하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극복 가능한 최근 테란전이 심하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10경기 최근에 해서 4승 6패거든요. 일단 최근에 경기를 진 걸 빼면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이 선수는 지금도 커나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 팀 내에 좀 색깔이 상당히 공격적인데 전체적으로 원정서 선수도 사실 한동욱 선수와 스타일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토스전에 약한 것도 공통점이네요. 그러네요. 아, 강점만 너무 취하다 보니까 약점까지도 좀 가는 네. 그런 아쉽네요. 일단 정말 공격적이고 네. 막 난전 좋아하고 막 이 사방팔 모든 곳에서 그냥 막 전쟁을 계속 일으키는 모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옵저버를 피곤하게 네. 하는 스타일. 지금은 박한이 을 준비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안 그러면 오 한번 몰아치나요? 힘을 한번 붙여서 예. 가보는데 원정서 스팀팩 업그레이드까지도 지금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독특한 빌드를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미리 발견해서 드라군으로 왔다 갔다 컨트롤 해주면 사실 그렇게 큰 위협은 지금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독특하다는 의미가 왜냐하면 네. 말이죠. 네. 안현홍 씨네요. 네. 네. 아, 저에게 항상 큰 힘을 실어다 주시는. 아, 스타크 매니아시죠? 네. 아, 근데 어쨌든, 그, 보통의 박하닉은 보여주지 않다가 의도를 감춘 채 순식간에 나와서 밀고 나오는 그게 박하닉인데, 네. 지금 굉장히 빠른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무시 못할 만큼 병력들이 모여 있습니다. 두 번째 팩토리 건설하면서 같이 압박. 최근에 오늘 맵이 다르긴 했지만 최현성 선수가 아카노이드에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선수들이 이미 마린 생산해 둔 거 그 마린 다섯 개 그걸 치료해주면 얼마나 좋아라는 생각으로 마린까지 생산해주는 거예요. 예. 드라곤이 갈라졌죠? 지금은 옵저버도 예. 늦었기 때문에 상대 의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오른쪽 선수는 야 게다가 드라곤이 왼쪽 오른쪽 따로 떨어져 있다가 두 기가 지금 잡혔고요. 야, 상대편의 활약을 줄여주면서 앞으로 가죠 원종서. 네, 이럴 경우에는 SCV까지 와서 뭐 벙커까지도 어쨌든 지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 탱크만 앞에 있다가 지금 위치 앞쪽에 바이올린 병력들 뒤쪽에 버텨주는데 탱크 잡힙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네. 힘 계속 있죠 원종서. 아, 그래도 이거 막히죠. 메딕 한기는 예, 메딕 한기로는 마린을 고칠 수도 없고 추가 드라곤 나오면 이거 그냥 탱크만 잡아줘야죠. 탱크만 탱크 파괴되고 화력은 점점 줍니다. 바이오르 병력 이한 다섯 개의 네. 바이오르 병력으로는 좀 버거워 보이고요. 오현준 선수가 좀 당황하긴 했었거든요 순간. 그렇죠. 참 일반적인 플레이를 예상했는데 이렇게 초반부터 푸시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변형된 형태의 박하니. 원정 선수에게 조금 아쉬웠던 측면은 어떤 그 마인의 활용도라든가 조금은 갖추고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드네요. 일단 프로토스의 병력은 가지고 나간 병력으로 대부분 소진을 시켜줬습니다. 하지만 매딕 한기로는 치료가 좀 불가능하고 이건 좀 아쉽네요. 네. 이러면서 유연하게 지금 메카닉 체제를 넘어가고 있는데 한 타이밍 잘 잡고 나가야 돼요. 일단 오영종 선수가 9시 멀티까지 지금 원활하게 성공을 시키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곳에 비해서 아직까지 원종선은 별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네. 일단 셔틀의 움직임도 보입니다. 지금 리버가 탔죠. 네, 그렇죠. 가나요? 바로 가는데요. 마인으로 보긴 했는데 터렛이 지금 모진에 예, 거기에다가 병력을 한번 소진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껏 휘둘 수 있거든요. 내렸죠. 리버! 리버! 이거 오영준 선수가 이런 실수를
보통 하던 선수가 아닌데 셔틀이 번호 지정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실수를 했네요. 그렇죠. 보통 셔틀 바로 밑에 있어서 바로 태우거든요. 근데 지금 셔틀과 리버가 좀 어긋나는. 네. 네. 지금 또 파일런도 격하게 많이 지어놨네요. 그 입구 하나를 막기 위해서 파일런이 지금 다섯 개가 지금 지어져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경계는 해소가 됐습니다. 사실상 오영종 선수가 리버로 얻기를 원했던 그런 이득까지는 네. 못 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스캔을 통해서 상대 의도를 간파한 원정 선수가 마인드로 데뷔를 참 잘했네요. 네, 꼼꼼하게 다 지금 데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리버로 아무것도 못하면 테일하는 그 한방 언덕 자리 잡기. 예, 그러다가 결국 프로토스가 좀 끌려다니는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오영종 선수도 다음 수를 좀 빨리 좀 지상군으로 일단 힘을 한번 쌓아볼 생각인가요? 아마도 지금의 움직임으로는 뭐 셔틀이 속옷까지 되고 질럿동반해서 뭐 이런 형태를 아주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단순 현재 가지고 있는 원셔틀 리버로는 큰 덕을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셔틀 들어갈 기회는 아직까지 조금씩 더 노리고 있는 모습이고 원종선은 이제 벌처를 통해서 네. 상대판을 견제 9시 파악했습니다. 보통 이런 움직임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프로토스와 테란전이죠. 트리플렉을 상대로 하는 테란의 첫 번째 타이밍 진출. 그런 가운데 어떤 프로토스의 리버 흔들기가 썩 좋은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영종 선수는 리버에 좀 더 집중하거나 근데 집중하려면은 속업인데 그런 의도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본격적인 지상전 싸움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럿 발업과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죠. 네. 이거 멀티가 조금 빠르긴 해도 일단 병력이 적게 되고 언덕 자리 잡고 테라는 프로토스보다 아무래도 병력적인 측면이 벌처 같은 것들은 좀 더 빠르고 값이 싸기 때문에 멀티가 빠르다고 해서 꼭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뒤에 자리 잡나요? 뒤쪽에 자리 잡을 듯말듯한 실수였는데 병력들이 많아요. 쉽게 못 내리네요. 네, 뭐 일단은 최대한 그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 선수가 벌처도 아껴줘야 돼요. 벌처도 스파이더 마인 곳곳에 매설하고 11시 멀티 같은 것들 저지를 하면서 이제 원종선 선수가 타이밍을 잡았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시간 끌면 네. 프로토스가 갇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투가 사실 테란과 프로토스에게 중요한 전투인데 프로토스의 오윤정 선수는 원셔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투셔틀을 확보해야 돼요, 지금. 병력들 일단 네. 위쪽으로 한번 보내봅니다. 그렇죠. 위쪽에서 한번 중간을 칠 듯. 질럿의 지금 스피드업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병력을 갖추는 데는 리버로 내리지 못했지만 터렛을 몇 개나 지은 겁니까? 그렇게 손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다수의 질럿이 모일 때까지 시간은 아주 잘 오영종 선수가 벌어냈습니다. 일단 뭐 중앙지역 진출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원종서 선수. 오영종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본격적인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아직까지 셔틀인데 반응했죠? 터렛 뒤쪽에서 아슬아슬하게. 지금은 뭐 저 느린 셔틀러는 이득 볼 수가 없습니다. 안 가는 게 나아요. 이제는 이제 뭐 괜히 움직였다가 셔틀 파괴되고 나서 리버까지 못 쓰면은 아주 피해가 막심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원정 선수가 조금 서두르기보다는 좀 차근차근 운영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네. 그래도 이제 멀티 하나 정도는 따라가 줄 때가 됐죠. 야, 게다가 스타게이트 의도까지 짓는 타이밍이 확실하게 지금 알아냈고요. 네. 아마도 이제 아비터 쪽을 선택을 할 텐데 지금은 원정 선수가 약간씩이라도 좀 전진을 해서 상대를 압박해주는 게 좋습니다. 중앙적 진출 이후에 이제 시동으로 풀고 네. 원종서 상대를 좀 더 압박을 해줘서 아마도 이제 원종 선수가 그동안의 프로토스전에 대한 약점을 본인 스스로는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해서 뭔가 손해를 봤다 이런 느낌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이제 병력들이 위쪽에 빠진 틈을 예. 타서 원종서 움직이죠. 아래로 병력이 북진해서 빠져있을 때 예, 앞마당 지역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안 가네요. 일단 뭐 옵저버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관계로 역시 뭐 재빠른 가네요. 재빠른 처세를 했네. 이게 오영종 선수가 잘해주는 게 가고 싶은데 자꾸 북진하는 움직임으로 우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가다가 빈집 터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측면 네. 때문에 지금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투에서 싸우게 되면 자리 잡고 있는 테라는 오영종 선수의 병력이 많긴 하지만 정면 싸움에서는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뭐 하이템플러라도 다수 확보를 하면서 낮에 박영민 선수처럼 싸워준다 모르겠지만 단순 질럿들 이거 달려드나요 혹시? 내려가네 오영종 예? 내려가네 어떻게 수고했죠? 탱크 뒤에 자리 있는데 좀 무모한데요? 리버가 당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화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인데 오영종 그래도 스파이더 마인이 정면에 매설이 안 돼 있다는 측면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거 밀어버리나요? 단순 힘으로 아무래도 스파이더 마인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때 기회다라고 예, 지금 오영조 선수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프적으로 어떤 그 전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건데. 그렇죠. 기세 살린 김에 쭉쭉 갑니다. 원종세 3시로 하네요. 야, 이거 순식간에. 이거는 이걸로 그냥 승부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 진짜 그래도 테란이 CG 탱크가 무섭기도 할 텐데, 오영조 선수의 노리는 타이밍이 거의 완벽했고, 이거 한 방에 본지 게이트웨이가, 아니, 팩토리까지 당황한 상황인데요. 그냥 승부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되는 병력들이 별로 없으면 이대로 경기 끝날 수도 있을 정도의 오영종 선수가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탱크 올라가죠. 질럿들 같이 뒤에 드래곤들도 받쳐주고 있고 충원되는 병력들 오영종도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은. 네, 일단 이것은 막아내도 그렇죠. 일단 너무 힘들죠. 오영종 멀티 하나 늘리고 있는데 이건 막아봤자 테란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 타이밍은 센터를 잡고 있는 가운데 앞마당이 아니라 센터 쪽에 미네라 멀티까지 또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너무 피해 큽니다. 원정수 선수. 아, 지지 못 버팁니다. 원정수 한 번에 중앙진들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크게 그대로 쭉 밀렸네요. 질럿 공장장 오영정 선수 다운 전투였는데요. 네, 요즘에 이렇게 질럿 드래곤만으로 테란의 대규모 병력을 이렇게 시원하게 잡아버리는 것은 정말 자주 나오지 않는 플레이인데 그냥 화끈하게 끝내버렸네요. 약간 비틀비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오염종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